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탈모 탈출 새로운 자신이 되자가 아니라 좀더 길었던 것 같은데 고독한 나날 알게 된 여자호이와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 소리가 안 들린다. 아 소리가 호환이 안 되네.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1개월 후 무려 소리가 아예 없는 거 아닐까요? 아 근데 게임 퀄 보면 퀄이 굉장히 좋아요. 이 애플레이어로 바꾸고 전부 다 모든 게임이 호환이 되는데 이게 안될 리가 없는데? 이거 끝나고 나오겠죠? 머릿속을 놀리지 않으면은 1개월 후에 있을 데이트를 위하여 나온다 이제. 그치? 자 시작하죠. 저도 어떤 게임인지 모르기 때문에 탈모 탈출 가장 민감한 소재죠. 많은 요즘 노래도 나왔잖아요. 풍자하는 노래 나오고 어찌됐건 자 시작합니다. 데이트까지 머릿속을 늘리자. 하루에 3번 머릿속을 늘리는 행동 패턴을 선택하라. 30개지 얼마나 수 늘릴 수 있는지에 따라 엔딩이 달라집니다. 재밌겠는데? 고민된다. 사실 저는 풍성충의 장발이거든요. 머리카락이 가슴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탈모 관련된 건 모릅니다. 그런 거로 이 기회에 알아가도록 하죠. 스트레스 발산 먼저 할까요? 아니야. 재밌을 것 같다 이거. 업글 하면서 하는 거네. 브러치로 이걸로 칫솔로 머리 긁는 거야? 한번 해볼까? 발부지 이건 뭐야? 식사는 풀떼기. 혈액순환 플러스 15 해보죠. 와, 머리를 저런 걸로 때리는 거야? 어썸. 풀떼기 먹고요. 미역 먹고요. 아, 미역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장발로 길러놨습니다. 알로에 혈액순환, 보습, 영양. 이거 되게 좋다. 1일째 종료. 29일. 퇴화한 거 아니야? 원래 방송하기 전에 미용리를 해서 머리를 약간 지랄맞게 하고 다녔는데 어쩌저쩌 하니까 하다 보니까 계속 기르게 됐습니다. 자, 수면 한번 해볼까? 발모 보조 효과 없음. 아무것도 안 되는데 바닥 이불.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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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샴푸 한번 하죠. 샴푸 많이 하면 안 좋을 텐데. 청결. 아, 청결 플러스 10에 피지량이랑 보습이 정확히 다 내려가네.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있는 수치에 맞춰 내려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다른 거 먼저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발산 한번 할까? 발모제랑 브러쉬를 같이 하면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 발모제하고 식사. 아, 좋아. 식사하고 발모제. 아니요, 아니요. 그게 설명이 복잡한데, 제가 연천 살거든요. 시골 사는데 남자 미용사를 그런 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다른 걸 합니다. 역시 시골이 안 좋아요. 샴푸. 그냥 고정 수치였네. 청결해보죠. 근데 머리카락이 없는데 샴푸를 할 필요가 있나요? 비누로 하면 되지 않나? 아, 왜냐면은 이거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미용실에는 대머리가 안 오기 때문에, 대머리이신 분들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알수 있는 게 아니죠. 혈액순환. 영양과 영양이 되게 많네. 보습 좀 해줄까? 보습. 되게 좋네. 4일째 시작. 아니 뭐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보습이 줄어들고 영양, 청결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일단 보습을 주죠. 하나 더. 되게 좋은데 보습이? 많이 올라가네. 뉴! 아 강화가 되는구만. 짱 좋잖아. 이거 뭐야? 중국산 잎새버섯 발모제. 중국산 머리에 발라도 되나? 청결 좀 하자. 샴푸도 하고요. 뭐 헤어스타일이 많이 사무라이처럼 됐어요. 보습.
보습. 가운데가 안 자라면 어떻게 변하든 소용없는 거 아닌가? 참기가 자꾸 떨어지는데? 아, 머리에 직접 작업하는 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어쩔 수가 없네. 스트레스 쌓일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뭐. 베스트가 50 되고 이제 종료.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아, 토마토가 됐네요. 태화한 거 아닌가요? 스트레스 발산. 혈액순환에 영향을 줘야겠다. 그치. 되게 맛있게 먹는다 소리가. 어, 되게 좋네. 스트레스 발산 한 번 더 하고. 좋아요. 이렇게 23일을 더 해야 되나요? 계속하자. 머리 바뀌었죠? 미역줄기처럼 됐네요. 혈액순환을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브러쉬? 브로시가 짱이네. 그걸로 결과 바뀔 것 같네. 지금 상태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영양.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뭐라 그러겠지. 영양. 그치. 피치 몬스터 되겠는데? 스트레스 발산. 영양이 너무 없어. 식사하고 술 먹고 미역 먹고. 오 좋아. 뭐야 이거 다시마. 점점 이제 회차를 진행할수록 새로운 게 풀릴 것 같네. 너무 안 씻어서 아 씨발 너무하네. 목에 가슴 털이 났잖아. 이거 헤어스타일이야. 여기 거시기가 달려. 스트레스 어 빗질을 한다고? 목에다 빗질하는 거야? 어메 스트레스 발산. 어 수염대 점점 이상해지는데. 스트레스 발산. 어 튀김 나도 먹고 싶다. 나도 피지장이 너무 많은데. 좀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하네. 보습을 빼면 안 될 것 같은데. 청결 주고 마이너스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쵸? 청결 좀 주겠습니다. 더 뚜뚜뚜루다. 스트레스 일단 발산해야겠다. 가자 스트레스! 한 번 더! 그리고 몸에 좋은 거 다시마. 다라시 다시마 혈압에도 좋지. 나한테 필요한 건데. 야 사람... 원래 사람이었죠? 헤어스타일이 변했어요. 머리카락이 됐습니다. 보습. 보습 청결이 답이다. 아, 가나 이거 하기가 좀 애매하네. 스트레스 발산 하자. 어, 약간 재밌는데. 야, 정열면에 나오는 헤어스타일 아닙니까? 식사, 혈액순환하고 브러쉬였지. 청결함도 올려주고. 아 빗으로 머리를 때리는군요. 아 그렇군요. 고통이 동반하네요. 보습 좀 해야겠다. 명도 주고. 모험 친구는 뭐야? 잠깐만요. 모험 친구라는 게 떴는데.
이러지 말자. 우리 함정 카드 넣어놓으면 어떡해? 맞춰놨더니 또 이상해졌잖아. 스트레스 영향을 좀 줘야겠다. 와, 영향. 영향 너무 좋은데? 가자. 영향 떨어지는 거 너무 커. 이거는 영향을 주자. 그치? 밸런스 굉장히 괜찮네요. 북극 좀 할아버지 아니야? 이거는 이번에는 영양 맞춰주면서 스트레스 깎아줘야겠다. 물을 먹으면서 때운다. 스트레스 많으면 안 되지. 피지는 포기한다. 아니, 이거 수염 컷이잖아. 샴푸. 우롱차로 샴푸하는 거야? 와, 부단한 노력이 보이는군요. 어썸. 재밌는데 뭔가 하나씩 얻으니까. 혈액순환 좀 해야겠다. 보습해주면서 보습 하나 받고 하나 더 베스트. 앞으로 12일. 왜 이렇게 변하는 게 없어? 보습 그만하고 혈액순환 좀 하자. 스트레스는 좀 많이 해주자. 스트레스도 이제 까주고. 아, 튀김 정도는 안 돼. 아, 튀김 정도는 안 되는데. 11일. 가자. 우동차 샴푸 가자. 아, 영양은 이걸로 주기 좀 아쉽다. 이걸로 줘야겠다. 보습 주고. 청결도 하고. 청결이 아니지, 얘는 브러쉬가 청결이지. 혈순환 많을수록 좋겠죠? 밸런스 되게 좋아졌는데. 오, 야, 박범 됐어, 박범. 스트레스 일단 발산하고. 스트레스 조절이 많이 어렵네. 피지량이 올라가니까. 우롱차 한번 했고요. 보습해주고요. 아, 스트레스 발산은 하면 일단은 100이 맥스니까 15 정도니까 해주고. 스트레스를 숙면하면 지금 뭐가 돼? 보조 효과 없음. 아니, 열심히 해야 돼. 가서 좋게 보이려면 열심히 해야 돼. 가자. 청결함을 올려줘야지. 너무 청결하면 또 재수없다 그래. 아, 양파잖아. 베스트 보습. 유양이 부족하다. 근데 방송 화면이 지금 에러가 떠서 너무 불안하네요. 지금 샴푸 안 해도 되겠지. 청결하게 굳이 안 했어도 다음날 계산 때문에 문제지. 식사를 먼저 주죠. 맛있게 먹고. 그치, 일주일 남았어. 우롱차. 아, 베스트.
브러쉬를 줘서 청결함을 혈액 순환가? 어 좋아. 머리 좀 주다. 아니 왜 이렇게 되냐고 자꾸. 잘못한 건가? 혈액 순환에 베스트가 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베스트를 한번 찍어봐야겠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어, 오, 새로운 거 나왔다. 아 이렇게까지 올릴 필요 없어. 일단 스트레스 까자. 역시 약을 지금 넣어줘야지 약간 이 안정감이 있지 않나요? 5일 남았어. 5일 남았어. 빨리 여기 스트레스 발산해서 스트레스 다 죽여주고. 괜히 갖다 스트레스 받아서 만난 사람은 짜증낼 수 있으니까. 뭐야 이거 개그 방송? 이제 피지 안 올라가네? 어 좋아. 피지랑 감사하면서 영양이랑. 아 일단 영양이 문제다. 영양이 4일 남았다. 아 쟤 왜 이렇게 퇴화하냐고. 1회차로 안 되나 보다. 좀 더 무언가 필요해. 아직 탈모인 1회차라서 그렇지 점점 이제 늘 겁니다. 샴푸, 스트레스 발산, 테레비. 아 근데 이거 테레비를 왜 받지? 아니야 좋아. 지금부터 3일 안에 정비하면 돼. 스트레스 닦아주면 되지. 피지장 샴푸로. 자 여기서 이제 영양과 보습. 영양을 먹일까 그냥? 그 영양 먹이자. 영양이 당일까진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이 헤어스타일 진짜. 아 너무한 거 아님? 청결이 계속 부족해. 더러워 너무 사람이. 계속 뿌려.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전부 밸런스가 맞는데 내일까지. 30일 동안 뭐 한 거야. 이거 해피엔딩 없는 거 아니야? 이식수술 받는 수밖에 없어. 그래, 잘 생각했어. 근데 부처님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 성장 과정이 해방됐습니다. 어 이게 뭐야? 이거 어 다 부활돼 있네. 이거 좀 볼까요? 뭐가 있는지. 피지량이 굉장히 많네요. 조금만 더 해보죠. 뭐야? 베이비 샴푸.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청결하게 있자. 너무 더러워서 그랬어 지금까지는. 더러워서 머리가 못 버틴 거야. 이거 뭐야? 차이가 없는데? 아주 바닥을 달렸구나. 바닥을 달렸어. 하지만 이제 아니야. 청결함으로 승부한다. 까마라. 먹어라. 청결함 그 자체로 승부한다. 혈액순환 때려라. 영양 뿌려라. 변신이 필요하다. 아니
영향이 부족하구만. 영향이 많이 부족하다. 어, 너무 빨리 달아 청결이. 점점 인간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한번 더 하자. 개그만을 보면서 현실을 좀 잊어. 그럼 되겠어. 베스트 유지 6일째. 이게 샴푸를 한 번, 하루에 한번 해야 되고, 보습과 혈액순환 두 번 해서 올리자. 어, 이거 두 번이 제일 나은 것 같다. 좀 재워야 되나? 오! 아니야. 아니야. 진정 답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어, 새로운 거 나왔어. 제발 할무제. 할무제만 희망이야. 아, 사람 아니잖아. 비타민 배합 할무제. 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비타민? 어, 청결함으로 승부한다 이제. 어,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될 것 같은데? 어, 앞머리 기네요. 모르겠다 이거. 계산 잘하자. 아, 여기 이제 베스트고. 촉촉해져서 많이 다시마를 먹입니다. 청결함 너무 안 올라. 이거 지금 할만하다 근데. 스트레스 내일을 해줘야 되겠고. 어, 잠깐만.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탈모의 원인이다. 잡아라. 싹 다 올려주고. 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수염 컷 됐잖아. 잠깐만, 웃기지 마. 어, 나 어떻게 변하는 게 없냐? 영양 일단 많이 보충해줘. 당근이요? 먹어라. 씻어라. 오, 점점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변하는 게 없어 정작. 혈액순환도 관리를 해줘야겠다. 혈액순환. 그치, 청결도 올라가고. 어,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청결은 100%를 찍어야지 제일 좋은 건가? 어어, 사람! 아니, 사람은 잠깐. 아, 좋아졌어요. 한 칸 늘었죠? 영역은 나중에 좀 밸런스 맞춰서 하고. 이게 최고다. 이 마지막 게 최고다. 마지막 거를 다 해서 샴푸를 낮춰준 다음에 20 낮아주고. 피지량 20과 스트레스 해소 영향 다 줄만한 거. 그런 거 없어. 오늘은 마법은 없어. 이걸 승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어, 사! 오, 야, 이거 데이트 각? 엔딩 궁금한데? 청결을 해줘야 된다, 청결. 브러쉬. 아니야. 피지장 20을 올리면서
한번 먹자. 너도 먹고 살아야지, 그치? 좋아, 보습하고. 근데 보습하고 씻고. 여기까지는 좋고, 음식. 될 것 같은데? 오오오 늘었어. 역시 베스트가 있어. 영향을 좀 높여야 돼. 영향이 평균치보다 약간 높아야 되고. 아, 베스트가 100이네 100을 찍어야 되네. 샴푸를 해서 일단은 베스트까지 맞춰주고요. 손대지 말자. 아, 스트레스라도 까줄걸. 됐어. 오, 야, 점점 강해지고 있어. 일단 샴푸 한번 해주고 보습 주고 보습 한번 더 줘. 베스트 두 개 찍고, 그치? 바로 넘기고. 변환이 없네. 스트레스 발산. 한 번 더. 아, 제발. 그치? 와, 털복숭이잖아. 인체의 신비인가? 때려라. 한 번 더. 혈액순환도 배인 것 같다. 좋은 거니까 혈액이 잘 돌아야지. 순환이 잘 돼야지. 25. 이런 100이죠. 영양 먹여주고요. 아, 피지가 너무 많아. 그래도 혈액순환 올렸으니까 불만 없어. 오, 올라갔네. 여기서도 피지장 까내리고 창결 올리면서. 그치. 그치. 아, 이거 너무 좋아. 한 번 더 할 수 있네. 아, 창결 올리자. 어쩔 수가 없다. 점점 최고에 다다르고 있어. 샴푸 새로운 거 나왔어. 청결함이 더 올라간다. 좋아. 청결함 중요하지. 여기서 이걸로 밸런스 맞춰주고, 두 번 하면은 혈순환 100%의 보습에. 그치! 얼마 안 남았다. 야, 모이칸이야! 와, 첫 번째 라인 달려가고 있어. 야, 완전 스트레스 발산. 제발 모든 고통을 잊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아, 야, 잘 터진다. 이거 3분의 1인데 되게 잘 터진다. 이거야. 이 제일 낫다. 7일 남았다. 7일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한다. 청결함 줘라. 하나 더 갖고, 하나 더. 피지장은 됐어. 영양이랑 이걸로. 이게 너무 가성비가 좋아. 이것이 탈모 빌드. 좋아. 가발 아니냐? 데이트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좋아. 스트레스 발산해주고. 아,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돼. 어. 그치. 그치, 그치. 얼마 안 남았어. 너 진화를 보여줘. 청결함. 혈액순환. 발모제.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상태 너무 좋아. 4일 남았어. 오, 장발인데 약간 숱이. 오, 더 강화됐어. 더 강화됐어. 끝까지 가자. 아, 이게 애매한데. 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3베스트 며칠 안 남았다. 샴푸 해야 돼. 한 번 더 하고. 그래, 3일 안에 완전히 다 땡겨버리자. 아직 모른다. 여기서 청결을 더 주고 싶은데 그럴 순 없고. 이제 스트레스를 하나 때려. 아, 제발 시간 없어. 이러지 마. 아, 야, 뒤에서 뒤치면서 이러면 안 돼. 어, 야. 미쳐서 하루 남았지만 완전체가 돼버렸다. 스트레스나 발산할까 우리? 가서 데이트할 때 한 말 안 나오게. 야, 네 번째야. 웃기지 마. 그치. 샌드백. 혈액순환도 좋고 스트레스까지. 아우, 좋아. 마지막이다. 뿌려라. 가자. 이거 이상은 있을 수가 없다. 데이트 당일. 하지만 오, 그래. 인생의 질이 달라졌잖아. 내 노력으로. 오, 인싸야. 10인싸. 아주 재밌는 갓겜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고 각자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노력하면 뭐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에 가깝고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말한 풍성해지는 것. 이 게임에서 가능하네요. 현실에서 가능한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되게 잘 만든 게임이고요. 재밌었습니다. 집중이 되게 되는 게임이었어요. 자, 그럼 이만 뿅. 수고하셨습니다.